하멜 표류기. 하멜 표류기는 헨드릭 하멜이 1653년 일본 나가사키로 항해하던 중 태풍으로 좌초되어 제주도에 도착하게 되었고, 조선은 외국인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관습에 의해 14년간 조선에서 살게 되었고, 그 이후 네덜란드로 돌아가 체류 기간 동안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조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14년간의 경험담이고, 후반부는 국왕의 권위, 군사, 형벌, 종교, 결혼, 교육, 도량 등 조선에 관한 기술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하멜이 예리한 관찰력이 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하멜이 조선에 있었던 1653년부터 1668년 네덜란드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653년 헨드릭 하멜은 나가사키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항해했지만 거센 풍량을 만나 스페르베르호는 난파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제주도인 켈파르트 섬에 조난되었고 선원의 절반이 사망했습니다. 며칠 후 1-2천명의 조선의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고 식량이 없어 굶주린 걸 확인하고 흰쌀죽을 건네주었습니다. 하멜 일행이 배탈이 날까봐 배려를 해준 듯 싶습니다. 고마움에 틴탄주를 나눠 마셨고 많이 취한 조선의 관리는 그들에게 하루 두 번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얼마 후 벨테브레라는 네덜란드인을 만나게 되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들은 외국 사람을 국외로 내보내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654년 새로운 총독이 임명되었고 하멜 일행은 전보다 나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몇 일행은 탈출을 시도했지만 배에 물이 차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들은 매를 맞았고 외출금지와 함께 밤낮으로 감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5월 말 국왕 효종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울로 후송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으로 갈 수 없어서 아쉽긴 했지만 이들의 감시에서 해방된다는 기쁜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효종을 만났지만 외국인을 국외로 보내는 것은 이 나라의 관습에 없는 것이며 외국인은 여기서 일생을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멜 일행은 조선의 군대에 편입되어 훈련을 받고 효종이 외출할 때마다 호의를 하게 됩니다. 1655년 타타르인 사신이 조선에 오는 시기에 맞춰 이들 앞에 나타나 일본으로 보내달라고 청을 합니다. 이 사실을 왕실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효종을 청나라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래서 외국 문물을 몰래 받아들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청나라 사신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황제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 하멜 일행은 더욱더 큰 감시를 받게 됩니다. 1656년 이 사건으로 하멜은 전라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매월 일정량의 쌀을 지급받는데 그건 당시 임금이었던 효종의 개인 재산에서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유배 가던 날 벨테브레와 하멜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서울에서 1마일가량 떨어진 곳까지 배웅을 해주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참 정이 많아요. 1657년 왕에게 일정량의 쌀을 받았지만 생활을 이어가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멜이 국어를 하게 된 이유는 이 나라는 국어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658년 15일 정도의 휴가를 요청했지만 서울이나 일본인 숙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거절당합니다. 외출금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1659년 효종이 흉거하고 타타르인의 동의를 얻어 그의 아들 현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전처럼 원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660년부터 1661년 유배지에 새로운 관리가 임명되었고 내 마음 같아서는 너희를 가족에게 보내주고 싶다만 이야기를 하며 유배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1662년 흉년으로 추수 때까지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도둑이 많아졌지만 이들은 신기하게도 범죄인으로 체포하지는 않았습니다. 1663년부터 1664년 계속되는 기근으로 백성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과거 일본이나 청나라가 침략했을 때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없는 쌀을 숨기고 숨기는 시기였습니다. 1665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은 배를 구하는데 성공했고 근처의 섬을 돌아다니며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1666년 9월 5일 드디어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험난한 항해 끝에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들은 조선과 다르게 여러가지 질문을 받으면서 석방됩니다.
이 부분은 책 후반부에 적혀 있는데 여기서 그 당시 일본과 조선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은 그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노동력을 받기만 했지만 일본은 어디서 왔는지, 어떤 활동을 했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차이가 조선과 다른 나라의 큰 차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도 이런 과정을 꾸준히 했다면 세계 열강에 침략되지 않고 고유 민족성을 지키면서 지금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668년 7월 20일, 14년 동안의 슬픔과 고생 끝에 고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멜은 동인도 회사에 밀린 임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임금을 받기 위해선 그가 조선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출하라는 이야기에 조선에서 있었던 내용을 기록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서양 사회에 조선을 알리는 최초의 저서가 되었고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멜표를기는 하멜이 임금을 받기 위해 제출한 책이지만 세계 열강이 조선을 분석하고 침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상으로 하멜표류기 리뷰를 끝내겠습니다. 안녕!